오늘은요, 이 시간에 제가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이야기입니다. 가장 고민했던 이야기. 예.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시험하신다. 이제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 완전 충격받았어요. 시험해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짠가, 가짠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네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한 산에서 그를 뭐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세요? 제사로 드리는 것인데 그 아들 이삭을 어떻게 번제라는 것은 태워라 이 말이야. 태워서 죄로 만들어. 와, 저는 정말 이거를 보고 충격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약 시험한다면, 저도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일본 그렇게 보여. 그리고 많은 그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가르쳐요. 아브라함은 이만큼 하나님께 뭐 했다? 충성했다. 와. 나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충성해야만 하나님 시킨 대로 이렇게 여기 순종하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상고는 됐구만. 여러분, 이거 성경 초보자들이 읽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 참, 이 성경들 때문에 제가 이게 안 풀리면 그냥,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그것도 바치는 방법도 뭐예요? 태워서 죄를 만들어 버려. 와, 그렇다면 나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안 풀리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그 당시 교회를 다녀 보니까 이거 가지고 그렇게 고민들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 고민 안 하는 것도 이상해. 저는 고민인데 죽겠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렇게 심각하게들 보시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쭉 읽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 저는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중요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많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께 이렇게 물어봐도 다 그런 식의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십자가는 뭔데?
그렇죠?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구원받으면 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어떻게 피 흘리고 희생시켜서 내 대신 죽게 해서 나를 구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데?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서 구원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불태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께서도 어저께 우리가 노아 홍수 문제도 그렇게 해결했듯이 이것도 그런 조건적인 네가 충성하면 구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풀어봅시다. 먼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은 여러분 잠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문제를 올바로 풀기 위해서 내가 성경 전체를 깊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이해하고 나서 이 문제를 다시 내가 한번 속속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신약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게 됐는데 시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을 때 나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22장을 보면 누가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이게 왜 다르냐 이거예요. 아니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경이 훤할 텐데 야고보도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시험받는 얘기는 성경에서 아주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부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상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한다는 것은 솔직히 이론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상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고 시험을 해봐야 알겠다.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저는 이 아브라함의 시험에 대해서는 내가 깊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으로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예, 사람들 보고 상구야, 네 아들 바칠 수 있어 없어? 바칠 수 없으면 너는 꽝이야. 그 말이 돼야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 이것을 딱 보니까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시험을 할 리가 없어. 자, 여기 보면 악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지도 않고 이제 옛날 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로 갔어요. 뭐 하러 갔어? 성령에 이끌려. 뭐 하러 갔죠?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 이건 또 무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참 세밀하게 보면, 아,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줄을 모르면, 여러분, 성경 몰라요. 왜 여기는 이렇게 말해놓고,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예. 자.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직접적으로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면 야고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그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친히 직접 시험했잖아. 예. 그 야고보는 그걸 알죠. 알면서, 아, 그 친히 시험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아시겠죠?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뭐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하나님, 취미도 괴상하지.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죄 안에 깎아두었다. 죄 안에, 죄로부터 해방시키지 않기 위해 딱 가두었다. 그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사실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 아래 가두어진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 분이요?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이야. 그런 분이,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죄 아래로 가두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까요? 이게 바로, 자, 약속인데도 하나님은 무슨 형태로? 명령 형태로 줬어요. 근데 알고 보면 약속이야.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놓은 게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인간이 뭐를 선택해버려서? 사단을 선택했어. 조건적 하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고 선택해버렸어. 그래서 죄 아래 우리는 가둬져 버린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 자, 또 보면, 자, 보세요. 그래놓고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험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받는 것은 사단으로부터 받죠.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이거를 세금을 좀 뭐예요? 수입을 줄여가지고 세금을 떼먹고, 이게 다 뭐예요? 욕심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욕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누구예요? 악이지, 사단이지. 그래서 사단이 직접 시험하는 거지, 하나님은 친히 절대로 직접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래서 실제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해요, 안 해요? 시험해요. 그 예수님 그 시험, 어떻게 했어요? 시험 당하셨어요.
당하셨는데 시험을 당하면서 그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할 때 속아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요? 안 속아 넘어갔죠. 그래서 시험을, 마귀가 시험을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시험을 받아서 당하지, 마귀에게 당하지 않았어요. 속지 않아서.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사단이 욕심을 탁 마음에 넣어주면 세금도 속이고 뭐 다 하잖아.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왔다. 그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사단, 마귀가 시험하는 자다. 하나님은 직접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차 잘못하면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런 기도문이 있죠,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근데 많은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성경 공부를 안 한다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제 저 같은 걸 발견해야 안 해요? 제가 발견한 거. 그러면 물어보고 따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험한다. 그렇게 써놨으면 그렇게 생각해버려.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나는 하나님, 다른 교인들은 시험하시고 싶으면 하시되, 저는 빼주세요. 그런 뜻으로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오.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 줄을 읽어보면 돼요. 다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십시오. 그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는 그 시험, 그 사단이 내 마음속에 넣어주는 욕심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해서 시험을 사단으로부터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 말인데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좀 빼주실 수 없나요? 이제 이런, 이게 이제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마치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직접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신 것처럼 또는 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데살로니카 후서 2장 이렇게 보면 11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이 미혹의 역사는 건 악령입니다. 조금 다른 걸 보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하나님 아주 고약한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어디에서 해방시키려고 해요? 무엇을 믿게 하려 하세요? 진리를 믿게 하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단을 인간들에게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다. 자, 이건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거꾸로 사실과는 정반대로 얘기하는 방법을, 그것을 무슨 어법이라 그런지 알아요? 반어법이라고 그럽니다. 반어. 성경에는 반어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반어법을 모르면 성경 포기해야 됩니다. 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거를 사실로 믿으면 어떡해? 그래 놓고 믿으면 그 믿는 것도 아니죠. 반어법은, 반어법이 가장, 반어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강조. 자, 여러분. 반어법 중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제일, 모든 사람이,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왜?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 교과서에, 그 당시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어. 교과서에 시인 김소월의 시, 그 유명한 김소월 시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진달래꽃. 약산의 진달래꽃,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참 멋있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어. 그래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사랑이 깊어지고 깊어져 갔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 남자가 곧 서울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던 거.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떠난 것 같아. 죽겠어. 그래서 이 여자가 쓰는 시가 이겁니다. 네. 나 보기가 역겨워. 나 보기가 지겨워져서, 이 말이에요. 나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에는, 떠나신다면, 이 말이에요. 떠나실 때에는, 어떻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다가 죽을 겁니다. 라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뭐예요? 반어법입니다. 내 보기가 역겨워 떠나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겠대. 죽어도. 가려면 가라 이거야. 내가 눈물 흘릴 줄 알아? 근데 속은 뭐예요? 나는 눈물 흘리다가 죽어버릴 겁니다. 라는 말을 최고로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어. 그게 김소월의 진달래꽃이 뭐예요? 그게 그리프입니다. 그리프, 애통. 노홍수 얘기할 때 설명.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프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강조하기 위하여 어떻게 반어법을 많이 썼습니다. 너희들이 죄 지어서 너희들이 죄 안에 가두었죠. 너희 스스로를 가두었다. 라고 말하면 그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을 너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었다 하면 뭐예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반대 안 해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지은 죄, 너희들을 가두고 있는 죄는 내 책임, 내가 책임지겠다. 이 사랑의 고백이에요. 죄 아래 가두었다는 말은.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 못하면 성경이 무시무시하기만, 야,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나를 죄 아래 가두어 놓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참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면 몰라요. 기도하면서 읽으면 성령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아, 이게 반어법이구나.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볼 게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좀 더 번역을 잘 해놓은 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너희들의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번제보다는 뭐예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바라지. 그 너희 아들 태워서 바친다고 내가 그거 좋아할 것 같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거를 이제 미리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 시험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때 사라는 몇 세? 90세가 돼가지고 모든 생리도 다 끊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그 아내 사라나 임신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임신을 시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왜? 이제 하나님이 계속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자녀가 없어, 부인이, 사라가 불임이니까. 그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들을,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너희가 열국의 아비가 해주겠다. 그 아브라함은, 난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어떻게 내 자손들이 그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은하수처럼 많게 하겠다. 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가능한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약속이에요? 불가능한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지. 그래서 이제 믿지를 못했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게 약속이 아니고 뭐요? 네가 알아서 아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명령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아브라함이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완전히 임신 불가능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뭐 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난 거야. 예, 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그래. 그것은 약속한 거를 어떻게 믿어서 태어난 믿음의 자녀. 약속을 믿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뉴스타트 일부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가 암에 걸려도 하나님은 암을 내가 어떻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생기만 받아. 그러면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내가 이행하지.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현 선생님, 네.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 그래서 콩팥이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지고 있을 때, 뉴 스타트. 아, 뉴 스타트를 하면, 하나님이 내 콩팥을 어떻게, 유전자를 회복시켜가지고, 부모로부터 받은 나쁜 유전자를 어떻게 회복시켜가지고, 내 콩팥도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 있네? 그거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확실히 믿고 철저히 했어요. 아마 지금도 우리 누구 직원들 누구보다도 네. 뉴스타트를 잘하고 계시고 운동 꼭 하시고 건강식 철저히 하시고 그리고 유전자가 회복돼가지고 콩팥이 세상에 콩팥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가 버렸어. 선천적으로 나쁜 유전자도 유전자는 변해 안 변해? 변해. 무엇에 따라서 변해? 뜻에 따라서 변한다니까요. 뜻만 확 확고하게 가지면, 여러분. 그래서 그게 7년 전이에요. 뭐, 이제 8년 다 돼가네요. 그렇죠? 그때 뉴 스타트를 몰랐다면, 지금 벌써 콩팥 이식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이제 뭐, 누구보다도 큰 것 같잖아. 힘도 좋아요. 자, 그래서, 저분 없으면 센터가 너덜너덜해질 것 같아. 예. 그래서 이 센터, 이 뉴스타 센터를 가능하면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합니다.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번제보다 너희들이 나를 좀 더 뭐요? 잘 아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라고? 번제를 드리려는 거야. 말도 안 되지.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첫째,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주실 때 뭐예요?
무슨 약속하고 주셨어? 그 이삭의 후손이 번성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위에 많아지게 하다.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생산을 못할 때에도, 그래,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뭐예요? 왜 믿게 됐어요? 처음에는 안 믿었죠. 그렇죠? 아들을 하나 만들라는 약속이구나. 그 후에 하나님이 또 만나가지고, 내가 약속했잖아. 근데 네가 왜 이런 짓을 했어? 그래서 그 맨 아브라함의 첫 아들, 그 처벌로부터 난 아들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에요. 얘는 아니다. 얘는 내가 약속한 아들이 아니니까 얘를 통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할 수 없다. 내가 약속한, 내가 준비한 아들이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그렇게 되듯이 그 사라는 아기를 낳아본 일이 없으니까 처녀나 마찬가지예요. 임신해본 일이 없어.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탁 해서 이삭을 만들어 주셨어. 바로 그러니 그런 하나님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를 철저히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를 믿게 된 거예요. 믿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한테 뭐라고요? 태워 주기래. 그럼 자, 여기 아브라함이 받는 시험이에요. 사단이 하는 시험이야. 사단이 무엇을 시험하는 거요? 하나님이 뭐 명령한대, 태워 죽이라고. 아브라함은 뭐를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야. 왜?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한다. 근데 얘를 죽여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뭐를 더 좋아하신다? 번제보다는? 예? 하나님을 나 하나님을 더 알기를 바라는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를 드리면서 죽이란 얘기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얘를 죽이라고 그러실 리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녀를 뭐요? 하늘의 별처럼 만들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많이 그 이삭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거를 약속을 한 아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 번제를 드리라고, 죽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이거는 이상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거는 이상한데? 약속해놓고 왜 죽여야 돼? 그렇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믿은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말은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요구했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시험은 누가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보면, 베드로가 시험을 받아요, 안 받아요? 베드로 시험을 받죠. 어떻게 시험 받아요? 예수님이 재판을 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고,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죠. 그때 이제 재판정 앞에,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까라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예수는 가짜니까, 가짜 아무것도 아닌 게 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그렇죠?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에는 예배 봐야 될 예수가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도 병자도 고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38년 된 환자를 만나가지고는 안식일인데도 병 고쳐주고 그 환자한테 뭐라 그래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은 근데 그 날이 병 고쳐준 날이 무슨 날이었더라? 안식일이었더라라고 딱 써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서 이 환자가 그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뭐 짐 들고 걸어가면 그건 큰일 나요. 그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너 이제 율법을 뭐요? 어기라고 말한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 율법 어긴 거예요? 그게 바로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고 자 너는 이제 질병으로부터 뭐다? 자유다. 너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 안식일이 그 약속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는 그 안식을 주시겠다는 약속. 일곱째 날 토요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마라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명령이 아닌 뭐예요? 약속이 그 환자에게 이루어졌다. 율법이 그 환자에게 뭐예요? 불완전했던 모세의 율법이 그 38년 된 환자에게서는 완전케 된 거야. 율법의 완전은 뭐예요? 완전케 된 율법은 사랑.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날 율법으로부터 그 38년 된 환자는 뭐 된 거요? 해방된 거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예비 지식을 가지고 드디어, 여러분,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이제 나무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왜? 불태울 테니까. 아시겠죠?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사흘째 제3일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10살이 넘었습니다. 아마 115살. 근데 3일을 걸었어요. 그 노인이 기운이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그리고 기운만 없을 뿐만 아니라 초죽음이 됐을 거예요. 왜? 내 아들을 태워 주기를 가는 그림 행복했겠어? 아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면 아브라함이 뭐를 들어? 눈을 들어. 여러분, 죽인다고 생각하고 갔으면 내 아들을, 이 귀한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왜 그럴까? 참, 나 하나님 속을 모르겠네. 에? 그러면서 갔으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탁 멀리 볼 기운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분도 안 됐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기색이 하나도 없다. 눈을 들어 탁 보더니, 아, 저기야. 그러고는 이제 뭐라 그런지 봅시다. 놀랍습니다. 이걸 봐야 돼. 이게, 이 말이 놀란 말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놀란 게 뭐가 놀라워요?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저기 가서 첫째, 여러분, 첫째, 저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말을 안 해. 하나님은 뭐 하러 가라 그랬어요? 제사 드리라, 번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 드리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안 해. 저기 가서 뭐 하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번제는 달라요. 번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을 어떻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와 함께 가서 번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예배하고. 예배하고 한다는 말 뭐예요? 우리 아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야.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얘기할까? 그럼 번제 안 할 거면 또 왜 나무는 패가지고 지고 갈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사, 우리는 제사 지내지 않고 뭐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놀라운 말이요. 왜? 지금, 거기 가서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태워서. 그러면 돌아올 때는 누구만 돌아오는데? 아브라함만 돌아오는 건데, 아니, 아브라함은 우리 둘이 돌아. 이야,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태워주기라 그러니까 그러면 가서 죽으나 사나 태워주게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어. 내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었지. 이렇게 자기한테 뭘 갖다 바치라는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내가 나에게 이 아들 이삭을 약속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런 번제로 해서 갖다 아들 갖다 바치고 그 죽이라. 그런 명령하는 하나님은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결국 이 말을 줄이면 무슨 말이 돼요? 내가 진짜로 아는 이 이삭을 약속을 지켜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지, 약속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명령의 하나님, 명령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조건적 하나님. 내 말 잘 들으면 복 줄 거고, 말안 들으면 벌줄 거고. 그렇죠? 아브라함은 나는 내 아들 이삭을 주신, 약속대로 주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지. 아들 갖다 바쳐. 그런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 뭔가 오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아하. 사단이 베드로를 시험한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를 시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나는 예수 같은 사람 몰라. 예수를 배반해버렸어. 그래서 누가 시험한 거예요, 베드로를? 사단이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그렇게 예고를 합니다. 사단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사단이 너를 시험하면 너는 뭐예요? 그냥 나가 떨어질 것이다. 네가 넘어져도 좋다. 그러나 네가 나를 배신, 사단이 너를 시험해서 나를 배신하게 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 네가 세 번 부인하고 났을지라도 네가 다시 일어나서 나한테로 온다면 나는 받아줄 것이야. 박수! 예. 그러나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어 안 했어? 예. 무참하게 시험 받아서 넘어져 버렸어. 그때 예수님의 약속이 생각났어. 그래도 돌아와. 참, 우리가 나는 너를 구원하는 거야. 약속이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천국 가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지. 여러분이 알아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분이 착하고 뭐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 간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잘 믿어. 그런데 이거는 구원은 하나님의 뭐예요? 약속이고 하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걸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잘 못 믿어.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뺏을 생각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돌아온다. 내 아들 오늘 죽지 뭐요? 않는다. 자, 이제 그러고 올라갑니다, 이제. 자,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할 때,
진짜 아브라함이 믿는 약속의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크아, 역시 아브라함이야. 그렇죠? 나는 그런 명령하고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내 종 아브라함은 믿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이제 불 옛날에 불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산 속에서 그때는 라이터 같은 거 없을 테니까 성냥도 없고 그래서 그거를 불과 불이라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한다. 아니 아들을 태워서 죽일 거 아니면. 왜 나무도 가지고 가고 불도 가지고 가고 칼도 가지고 갈까? 칼은 제사 지낼 때 번제로 들 때 다 잘라내서 예 근육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썰어 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그때 칼이 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아들은 오늘 번제로 태워 죽일 제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아닌 거야. 아닌데 왜 아들 태워 죽일 것도 아닌데 태워 죽일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해가지고 가요. 그 대답을 할 줄 알아야지. 그렇지. 우리 아들이 제물이 될 리가 없어. 우리 내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아들 대신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보내주실 거야. 라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제할 제물을, 번제 불과 칼, 나무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야 돼? 가져가야지. 그러나 내 아들은 아니야. 제물 아니야.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할 거야. 자, 그 말이 바로 그 다음 성경절에 나와요. 응? 자, 이제 두 사람이 산으로 동행해서 올라가더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왜 그래? 이삭이 묻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제물이 된다는 생각은 아니요. 제물은 동물인데 양인데 그렇죠? 그게 없잖아요. 이때까지 사흘 길 오는 동안 중간에 양을 한 마리 사올 줄 알았더니 아버지가 안 샀어. 근데 번제할 양 없는데요. 자, 아브라함의 답변이 뭐예요? 뭐라고 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제사, 그러면,
제사 그러면 인간이 신께 드리는 제물을 바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제물을 누구를 위하여 바쳐요? 어? 누구를 위하여? 네. 하나님 이 제물 드시고 저 잘 봐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은 누구의 제물이에요? 인간이 바치는 인간의 제물이야. 그럼 누구를 위하여 바쳐? 나를 위하여 바쳐. 내가 복받기를 바라면서. 아브라함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은 누가 준비하는 제물이다? 우리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제물이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을 예수를 상징하는 양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 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준비하는 제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뭐예요?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시죠. 친히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할 거예요. 끝에 간 거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탁 도착했어.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자, 없어요. 큰일 나서 그렇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설명합니다. 내 아들아, 지금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으로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베드로를 시험합시다 한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 그거를 청구한다라고 합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예수님께 가서 시험하도록 청구했다.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래서 사단이 나를 하나님께 청구한 것 같다.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뭐 바쳐야 좀 뭐 이렇게 되면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증명이 돼요? 조건적 하나. 그러나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아직도 조건적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울고불고 하나님도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십니까? 하면서 이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리고 이삭은 뭐예요?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싫습니다. 이제 난장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이 승리한 거예요. 봐라. 이제 아브라함은 115살이고 이삭은 뭐예요? 15살이요.
의사기 싫어하면 115살짜리 노인을 이길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승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내가 가르친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대응할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절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너를 제물로 절대로 받지 아니하신다. 왜? 그분은 어린 양을 원하시지. 어린 양은 자기 아들 예수라. 자기 아들 예수라는 어린 양이라는 제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야지. 너는 그걸 믿느냐? 이삭이 뭐예요? 아버지, 물론 저도 아버지가 믿는 무조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묶어서 어떻게 제단을 올리겠다. 올리고 너를 뭐요? 이 칼을 들고 너를 찌르겠다. 그러나 나는 무슨 뭐를 가지고 찌르겠다? 믿음으로 찌르겠다. 무슨 믿음? 하나님이 내 아들을 원하시는, 제물로 원하시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가 준비한, 예배한 제물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아들아, 그것을 믿어라. 아버지,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칼을 들면서 아이고 아들아 미안하다. 왜 네가 오늘 죽어야 되는지 나 모르겠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헷갈려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죽이라고 그랬으니 어떡하니? 그래 우리 둘 다 천국 가지. 그랬다면 그것은 뭐예요? 순종이 아니야. 하나님을 올바로 안 것이 아니야. 그래서 번제보다는 뭐가 더 낫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 여러분 아브라함 칼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들었어요? 우리 아들 안 죽는다. 만약 우리 아들이 칼에 찔려서 죽는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뭐요? 이 아들을 살리신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오늘 제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칼을 탁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스탑! 그래요. 됐어! 그리고 뒤를 탁 돌아보니 뭐가 있어? 아, 제물을 예, 번제할 염소가 탁 있는 거예요. 파! 역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제물은 자기 아들 예수를 상징하는 이 제물을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신 거지. 맞지? 와! 그래서 여러분, 그 양을 아들은 이삭은 내려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은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크,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끝까지 믿는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삭을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만큼, 너는 내가, 내가 너희 아들이 제물이 아니라, 내가 보낼 아들 예수 어린 양을 반드시 내가 준비할 것이라고, 뭐요? 믿은, 그만큼 나를 믿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래서,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와, 그걸 보면,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그 말은, 어떻게 아끼지 않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지. 그렇죠? 하나님이 재물을 준비한다. 너는 안 죽는다. 그렇죠? 재물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칼을 들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 다시 살려낸다. 그 믿음.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설명한 대로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로 아브라함은 천국 갔다. 어떻게 갔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죽였다. 그러니까 천국 갈 자격이 뭐요? 인정받을 만큼 충성했다. 철저히 조건적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천국 가면 그런 사람들만 자기 아들 찔러서 밭 죽여서 바치고 천국 온 사람, 천국에 사람들이 다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 천국 무시무시할까요, 안 할까요? 그 천국 가면 사람들이 폼 잡을 거야,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우리 아들 죽이고 왔죠. 뭐 그 정도는 하나님께 충성심이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 충성심을 보고 천국으로 오라 그래서 왔죠. 그거는 그 천국은 누구의 천국이요? 사단의 천국이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깨닫고 저는 와, 그러니까 충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요?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그래서 내 아들이라도 죽일 수 있는 그 충성. 그 충성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서는 충성과 믿음을 분간을 못 해요. 믿음 있으면 충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아들 죽이라 그러면 죽이고, 그게 믿음이다? 아니라고.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와, 저는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 받을 만큼 충성하라고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야. 왜? 우리는 워낙 변질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만큼 충성할 수 있는 능력도 뭐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충성을 요구할 사실 리도 없고, 이런 믿음이,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불행하게도 믿음 이고로 충성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복음, 정말 믿음, 믿음이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시험 이야기를 통하여
통하여 이렇게 믿음을 아주 멋있게 강조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암 걸리기 전에 교회에다가 충성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암 걸리게 하시고 아직도 충성을 못하고 있으니까 낫게 해주실까? 잘 모르겠네. 그렇게 믿음 없이 투병하시지 마시고 내가 충성을 했건 못했건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까지도 뭐예요? 구원하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에 오게 할 하나님의 필요야. 그렇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니까 그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놓치지 마시고 그 믿음만 꽉 잡고 여러분 꼭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없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달려서 죽은 강도도 뭐예요?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다 보니까 자기를 그렇게 주먹으로 치고 자기의 침 뱉고 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얘들 구원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들이 몰랐어. 이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부디 꼭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구원받게 하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제 이 우편 강도가 뭐예요? 와, 예수는 자기를 발길질하고 막 침뱉고 막 욕을 해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뭘 하고 있어? 구원하시라고. 그거를 딱 보니까 그러면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네? 나도. 평생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살았던 나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어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사랑하시는 분. 그래. 그런 분이라야 참 하나님 맞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래요. 제가 옛날 교회 다닐 때도 제가 다 이렇게 설교를 부탁받아서 하고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막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 다 하고 이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악수하잖아요. 그러면 꼭 어떤 할머니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박사님, 저는 박사님이 부러워 죽겠어요. 왜요? 박사님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왜요? 박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은혜를 끼치는 분인데 하나님이 박사님을 빼놓지 절대로 빼놓지 않고 천국을 보내실 텐데. 그럼 할머니는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가 뭐 박사님처럼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만, 박사님 같이 열심히 해야만, 그 충성을 보고, 그 공로를 보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다. 예. 근데 박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죠? 박사님 이렇게 열심히 80이 돼도 은퇴를 안 해. 그리고 앞으로 더 하고 싶어?
왜? 이제 은퇴할 나이가 훨씬 지났죠. 왜 안 해? 이렇게 안 하면 천국 못 가서? 아니지. 이런 나 같은 속을 들여다보면 다 나빠요, 우리. 진짜로 나쁘다고. 그 나쁜 것을 깨달아야 돼. 이렇게 나빠도 이미 나를 위하여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셨다. 라고 믿는 거. 그게 너무 고맙고, 그거를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그거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유전자가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는 거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병이 나면 얼마나 신나요? 그렇죠? 그래서 90살이 돼도 계속 하고 싶고 100살이 돼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을 다해야지 천국 갈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죽어봐야 뭐 큰일 날 거 없어. 죽는다고 했어. 죽어봐야 눈 금방 뜰 거요. 그렇죠? 순식간에 아, 난 죽겠구나. 그래, 여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잘 살아. 죽었다. 딱 죽는 순간에 나는 뭐예요? 근데 30년이 지났다. 나는 몰라. 3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나는 몰라. 나는 죽는 순간에 눈 뜬 것밖에 없어. 그 예수님이 상구야 드디어 왔구나. 죽어봐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죽어봐야 천국이다. 배째라. 아시겠죠? 사단아, 네가 나를 어떻게 할래? 죽일래? 죽여봐. 눈 감았다가 뜨면 뭐예요? 천국이라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죠? 그래서 뉴스타트 열심히 하면서 끝끝내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아브라함의 그 아브라함이 시험 받는 얘기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일지, 정말 이거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속으로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가는 당신의 불쌍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런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을 정말 이해할 수 있게 성령으로 그들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유전자를 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